네, 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 양편을 타실 생각이시고 우리 사장님도 저녁 아침으로 이해전을 타실 생각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네. 우리 사장님은 아싸리 그냥 처음부터 조금 타이트하게 가게요. 저녁 아침으로 선탑을 잡으시는데 제가 선탑 일정을 이틀은 말 그대로 저녁 아침 이렇게 선탑을 하시고 네. 하루 쉬시고 또 다시 이틀 저녁 아침 선탑하시고 또 하루 쉬시고 해갖고 타이트하게 맞춰갖고 한 번에 그냥 정상적으로 저녁 아침 같이 들어가는 걸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노선도 이제 어느 정도 눈에 익히셔야 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선탑 일정은 오늘 선탑해 보시고 저랑 같이 이제 시간 되실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같이 노선을 돌아보실 거예요. 여기는 어떤 점이 있고 여기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셨다가 딱 그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하게 힘든 부분도 없고 네. 그분이 저희 센터에서 탑5 안에 들어가요. 배송실력 그리고 점포 응대도 잘하고 뭐 궁금하신 사람 있으신가요? 원래 GS 남사센터가 제가 상담해드릴 때는 25점포를 평균으로 해드렸는데 아까 저희 최민석 사장님 같은 경우에 19점포에서 21점포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점포수가 적은 건가요? 아니죠. 21점포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21점포가 아니에요. 중간에 12점포가 생기면 받아야 돼요. 제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그걸 맞춰놨는데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수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요. 근데 우리 지금 최민석 사장님 가시는 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점포가 다 들어가 있어서 들어서 뺄 거 거의 없어요. 진짜 기껏해 하나 두 개 들어서 할까 말까? 근데 점포에 들어가는 물량은 다 적재율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물차 2.5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노선은 다 설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차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일단 최민석 사장님은 1톤 차도 못 돌아보신 적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럼 연수를 받으셔야 돼요. 일단 뭐 면허하고 가서 1톤 차 운행도 가능은 한데요. 선탑하시면서 운전을 배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스틱을 아예 안 물어보셨다고요. 그럼 스틱을 배우셔야 되잖아요. 지금 면허증은 그럼 뭐예요? 일종 보통이에요? 네. 선탑 오늘 한번 해보시고 면허하고 일주일만 연수하세요. 네. 기어면서